여당의 당대표가 야당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아가리 닦고 있다 갑자기 한마디 하니까 야당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약속 안 지켜 그러잖아. 무슨 약속을 했냐고 새끼야. 일단 뭐 한동훈 이 당원 게시판 논란 너무나 뭐 상식적인 부분이고 너무나 쉬운 부분이에요. 예. 마음만 먹으면 뭐 벌써 진작에 이 사태가 끝났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은폐하고 누가 이 사안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죠? 누가 분란을 일으키고 누가 자중질환을 일으켰습니까? 한동훈과 그의 아이들 아닙니까? 아니 보수 유튜브가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들이 뭐 한두 분이 열 분, 스무 분, 천 분, 만 분이 이걸 갖다가 잘못됐다, 해명해라, 입장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까? 지금 솔직히 따지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를 두들겨 폈던 좌파들과 부하 내동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한동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그래왔던 놈이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코너에 몰리니까 우리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님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그전까지 이재명에 대한 1심 공직선거법 선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재명에게 이로운 짓거리들을 했습니까? 대통령실 압박해서 우리 이재명 형님 살려주세요. 아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근데 지금도 역시나 이재명의 재판을 한동훈과 한동훈 세력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재명 선고가 지금 이번 달만 4개가 걸려있는데 김혜경 거 플러스로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타도 집회를 한다든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지금 한동훈 당원 게시판 때문에 4분을 돼가지고 힘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질 않고 이재명 규탄 집회나 이런 거에 집중이 되지 않고 자중질환이 벌어졌잖아요. 누가 이거를 자중질환과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만 하면 될 것을 아주 쉬운 문제를 이렇게 키운 놈이 한동훈과 그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이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의 이 민심,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사퇴를 요구하고 구속을 요구하고 있고 최소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2주가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와서 뭐 전수조사? 뭘 언제? 너무나 쉽잖아. 시간을 질질 끌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게끔 힘 빠진 한동훈이를 계속 당대표로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요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국민의힘당이 무슨 좌파 정당입니까?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국민들의 민의가 그렇지 않은데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되려 의혹을 제기하는 뭐 신의 한 수라든지 빵식이라든지 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란 말이야. SK 최태원처럼 빵식이를 고소하란 말이야. 그럼 무고도 걸 수 있고 한을 키울 수 있단 말이야. 고발해놓고 나중에 아이고 아이고 됐다 고발 취소하자 이 짓거리 하려고 하는 거야? 협박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식이 TV나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신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대형 채널이다 보니까 뭐 거기 또 집회 비용도 쓰고 뭐 그만한 후원금을 받아야지만 유지가 되겠지만 빵식이도 지금 SK 최태원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 꽂고 감옥에서 빼줬더만 와이프하고 그런 조강지 쳐버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외쳐왔던 빵식이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지난주에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지금 종로경찰서에 지금 이첩이 되고 있죠. 이번 주에 도착할 겁니다. 오면 바로 제가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고발장 내용을 고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헛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빵식이는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고발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힘이 미친 정도가 아니라 와 아니 지금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국민의힘당에 물론 뭐 찐보수들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이 한동훈과 그의 아이들 아닙니까? 다 좌파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주류 세력들을 보면 다 좌파입니다. 김한길이가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고 한동훈이가 꼽아놓은 뺏지단 이 쓰레기 좌파들 김경률이부터 주진우부터 다 그런 놈들이 지금 선두에 나와가지고 그 전에도 전직 그 보수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조작으로 감옥에 보내고 보수 인사 수백여 명을 감옥에 보내고 수천여 명을 조사를 하고 괴롭히고
그래도 근데 지금도 보시면 보수 유튜버들을 때려잡겠다 그래요. 국민의힘 당이 미치지 않고서야, 너네들이 좌파 정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좌파들은 한 따까리 하면서 국민의힘 당 주류 애들 보면은 다 좌파 쓰레기들이고, 좌파 애들을 탄압을 안 하고 어떻게 된 게 보수 유튜버들을 때려잡겠다고 이 지랄을 하냐고, 국민의힘 당이. 아, 그러니까 이거 자업자득이죠. 국민들도 다 생각이 있고 정상적인 국민들이에요. 국민의힘 당을 미우나 고우나 지지하려고 해도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보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비호해주고 좌파들 방패막이 해주고 촛불 난동 세력에 맞서서, 그 이것들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뒷구녕에 처박혀서 좋은 술 처먹고 좌파들하고 부안해동하고 국민들의 민의는 하나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한동훈이한테 그냥 힘 빠졌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해롱해롱 되는 거 붙잡고 뭐라도 헤쳐먹으려고 그 짓거리 안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하고 자빠진 겁니까? 되려 보수 유튜브를 지금 고발하겠다고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예고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물론 그 짓거리 하는 건 주진우나 이 좌파 세력들이겠죠. 한동훈을 비롯, 한동훈이 직접 고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고라는 큰 감옥행 그 티켓을 지가 손에 이제 거머쥐고 감옥에 가야 되는 엄청난 부분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여지까지 고소고발 좋아하는 놈, 아, 여러분 삼척 동자도 압니다. 한동훈이가 고소고발 지한테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고발장 날리고 고소장 날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니는 묵묵부답하고 있고 건건히 대응할 수가 없, 할 필요가 없다? 아니 지금 보면요,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에게 우리가 이재명 재판에 온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인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지금 실실 쪼개면서 재명형 나 잘하고 있죠? 물타기라고 자빠졌어요. 지금 보면은 100%로 이재명이 일단 깜빵 보내고, 11월에 또 조국 깜빵 보내고, 더 나가서는 문재인도 깜빵 보내야 되는데, 문다에 꺼내도 우리가 또 사도 집회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놈이 지금 국민의힘 당의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거 하나 툭 터트려놓고 지금 시에실 웃으면서 재미진가봐. 거기에 또 부안해동해갖고 국민의힘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이게 무슨 어려운 건이라고. 이게 좌파 정당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고발을 해? 한동훈이 너를 딱 적시를 해서 방송을 하면 니놈이 막 고소를 해야지, 직접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지. 왜 남 시켜갖고 고발하고 자빠졌냐고 이 놈아. 아니 차라리 SK 최태원처럼 나를 빵시기를 고소를 하라고. 야, 그래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할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놈이 지금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좀 보세요. 예전에 이재명하고 1시간 동안 이 비공개 독대를 했는지, 회동을 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오리무중. 알 수가 없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건 뭐 왜 모릅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자, 지들 범죄자들끼리 무슨 민생을 챙깁니까? 다 사법거리하고 자빠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1시간 비공개 했던 것도 분명히 사법거래 하는 거다, 이 두 범죄자 놈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이가 그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비호하고 그지랄 하다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국민들이 이제 문매를 맞으니까 정신이 해롱해롱해갖고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재명이를 약간 비판했단 말이야. 아가리로만 뭐 집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자 바로 민주당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새끼 약속 안 지켜오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무슨 약속을 안 했는데 약속을 왜 안 지키냐 그러냐. 여러분하고 나하고 약속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지까지 이재명하고 한동훈이가 당대표로서 민생 챙긴다고 그 비공개 회담하고 이게 다 밀실해서 지들끼리 아우 좋고 형 좋고 이 범죄자 두 놈이 사법거리 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당의 당대표가 야당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아가리 닦고 있다 갑자기 한마디 하니까 야당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약속 안 지키고 그러잖아. 무슨 약속을 했냐고 이 새끼야.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한동훈이가 지 자신, 지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자인, 중범죄자인 이재명하고 당대표의 그 권력을 가지고 밀실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지들끼리 사법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게 딱 들어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재명이고 한동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한동훈은 자기 특검을 막기 위해서 뭔가 서로 간에 딜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한 대통령실을 저격해서 네 재판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공작을 할 테니 너는 한동훈 내 특검을 좀 막아다오. 그래서 여지까지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 말이 쏙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이게 튀어나왔단 말이야, 당원 게시판이. 생각보다 엄청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한동훈이가 그냥 정신해롱해롱 돼갖고 몇 마디 던진 거야. 이재명 생중계해야 된다 이랬더니 바로 너 왜 약속 안 지켜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약속을 했냐고 이 새끼야. 뻔짜지.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